지난해 10월 9일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노벨 화학상 수상자들을 발표했습니다. The Nobel Prize in Chemistry for the year 2002 has been awarded with one half jointly to John B. Fenn,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Richmond, USA, and Koichi Tanaka Shimatsu Corporation, Kyoto, Japan. 세 명의 공동 수상자 중엔 다나카 고이치라는 일본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본인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들 도대체 다나카가 누구지라고 궁금해하고 있을 때 그 주인공이 회사 작업복 차림으로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도 믿기지 않는다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言われまして、コングラチュレーションというふうに言われました。で、私自身も先ほど申し上げましたように、ノーベルということは聞こえたんですが、そのまさか本当のノーベル化学賞とは思いもよりませんでしたので、何かそのスウェーデンで似たような賞があるのかなというふうに 思ってそれで電話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というふうにして来たんですが、その後電話が会社にどんどんかかってき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というふうにかかってきまして。 다나카 고이치는 한 기계회사의 연구원이었고 그의 노벨상 수상 소식은 일본을 술렁이게 했습니다. 일본인들에겐 희망과 자긍심을 일깨우는 감동적인 사건이었습니다. 昨日はもう作業着姿でしたけれども、今日はちゃんと背広で 来ております。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화제가 됐고 다나카 고이치는 하루아침에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すみません、寝てないんです。新聞に自分の顔、あるいはテレビで自分の顔が出て、それで初めてなんか少し実感が湧いてきたところです。 노벨상 제정 이래 과학 분야에서 박사학위가 없는 두 번째 케이스였던 그는 우리 시대의 한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그의 수상으로 일본은 3년 연속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고 일본 과학의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랑스러운 일본인에게 주는 문화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학사 출신으로 노벨상을 받아 화제가 됐던 그는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된 후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노벨상 시대를 연 다나카 고이치. 이 43살의 샐러리맨은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솔직하고 순박한 언행으로 더욱 화제가 됐고 일본을 매료시켰습니다. 특별한 만이 부각되는 이 시대에 오히려 그는 너무도 평범해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노벨상 수상이 결정된 후 다나카 고이치의 출퇴근은 전차에서 택시로 바뀌었습니다. 어릴 적 한때는 전차 운전사가 되고 싶었던 그에겐 전차의 맨 앞에 타는 것이 출퇴근길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그 작은 즐거움을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차에 놀도 뭐 가나라즈 미츠카리마스노데 今実際通勤定期持ってるんですね。その定期を一切使わずに11月30日まで有効なんですね。早くこちらに戻りたいんですが。그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그들이 건네는 축하 인사가 고마운 한편으론
여전히 쑥스럽고 어색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가 몸담고 있는 교토 시마즈 제작소는 의료기기와 바이오 관련 분석장치들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올해까지 노벨상 수상자 12명을 배출한 일본에서 민간기업 연구자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군의 식당엔 2천여 명의 본사 직원 대부분이 모였습니다. 동료의 노벨상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나카의 수상 소식은 사원들에게 커다란 격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다나카는 상사와 동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田中さん、切るの忘れてました、また。田中さん、本当に心からお祝い申し上げます。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当社としては、こんなたくさん従員の方が、時間中に集まることは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ね。もうお正月の挨拶というか、はるかに素晴らしい。田中 고이치덕에 회사는 덩달아 유명해졌고 사장도 한껏 고무됐습니다. これ永久保存になるようでございます。 まあ従って、なんて言うんでしょうか、銅像を建てろって人もいるんですけど、どうも生きてる人を銅像にするっていうのは僕はあんまり趣味がない。まあそういうわけで、田中さんにはもう少し待っていただきますけど。 평범한 회사원이 노벨상을 타는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다나카 고이치는 그 모든 공을 회사와 동료들에게로 돌렸습니다. 今までずっと社内の人に言ってましたんで、こういう本当にとてつもない賞をいただいて、いまだに、なんと言いますか、本当にこんな賞をいただいていいのかなという気がまだあります。で、そういうのもやはりこの 受賞した技術というのはやはり少なくともその当時の主要研究所5人で行った研究です。島津のこういう体制といいますか、そういうものに与えていただいたものだと思います。なんかすごい真面目な話になりましたが、賞金をいただくことは本当に嬉しいことです。それだけは確かです。 다나카 고이치는 이 회사 라이프 사이언스 연구소의 연구원입니다. 노벨상 수상이 결정됐을 때